2008년의 국악자 소울 차량입니다. 투유 모델이고요. 오토 모델이에요. 차량을 한번 볼게요. 범퍼에는 뭐 특별히 스크래치가 없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고요. 좋네요. 단지 벌레들이 좀 죽어 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본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. 본네트 이런데 미세하게 잔 스크래치들이 좀 있습니다. 예, 세차할 때 이제 기계사 체를 돌리게 되면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. 그로 인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. 전면부 유리 전혀 이상 없고요. 이 소울의 특징은 이 전면 유리가 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. 이것도 일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승용차처럼 이렇게 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연비가 안 좋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전체적으로 연비는 안 좋은 차량이에요. 자, 측면 한번 볼게요. 측면 전체적으로 깔끔하죠? 다만 문제가 있다면 뒷좌석 휀다이 이렇게 부식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부식이 좀 이 소울 차량이 사실 부식 보기가 참 힘든 차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식이 났을까요? 신기하네요. 어쨌든 이렇게 부식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자그 얼마 안에 안에는 굉장히 깔끔하네요. 안에 좋고요. 이쪽 밑에 스텝에도 어디 뭐 이상은 없네요. 깔끔합니다. 단지 휀다만 부식이 좀 발생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어떤 판금이 좀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. 그 정도 여기도 이제 살짝 깨져 있네요. 그래서 판금이 좀 필요하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하부 부식을 한번 볼게요. 하부도 약간 이게 이렇게 부식이 있지? 여기도 부식이 살짝 난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도 다 부식이 나가지고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.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자 부식이 뭐 대충 그렇고요. 이 부식은 지역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. 특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은 부식이 많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라면 그 역시도 부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. 뒤에 범퍼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미세하게 있긴 있고요. 후방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도색이 무광이에요. 무광 반대편과는 틀리게 이제 광이 나지 않습니다. 자 광이 안 나죠? 일부러 지금 햇빛이 있을 때 찍은 거예요. 아까까지만 해도 햇빛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제가 오전만 해도 영상을 찍을 때 햇빛이 없고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또 더워졌어요. 갑자기 또 더워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햇빛이 반짝반짝거릴 때 찍으려고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광택이 없죠? 광택이 없습니다. 광택이 없어요. 기아차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희한한 현상이 발생돼 버렸네요.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. 자 여기도 광이 없죠? 이런 식으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? 이 마티즈? 마티즈도 이런 식으로 광이 없습니다. 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? 근데 소울은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이 차량은 굉장히 독특하네요. 이렇게 광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조수석도 마찬가지네요. 이 텐다는 많은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요. 무슨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? 이건 무슨 암 조직처럼 그죠? 무슨 암 조직처럼 여러분들 이거 저는 여러분들은 만지면 이거 닭살도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맨날 만지고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지.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식을 만지는 순간 파상풍이 걸릴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여기에 핥히면 이런 부분을 핥히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파상풍이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촉감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.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만지면 촉감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. 짜증나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휀다가 다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반드시 판금 작업을 해야 된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일단 전체적으로 운전석에 비해서는 상태가 좀 좋지 않죠? 광이 좀 나지 않고요. 이런 밀러 같은 것도 벗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외엔 깔끔하네요. 그러니까는 운전석 문짝, 조수석 문짝, 조수석 뒷문짝, 그리고 뒷텐다, 그리고 부식. 여러분들 이제 딱 보면 감이 오시죠?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닥 깨끗한 차는 아니다. 그닥 깨끗한 차는 아니다.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
뭐 이런데도 부식이 터져서 좀 나긴 했는데 뭐 그닥 저런 건 상관이 없고요. 자,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 요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저번에 찍었던 소울 영상에는 스티커를 제가 못 찾는 아주 그런 큰 실수를 범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가 스티커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자, 보네트를 거치하고요. 짜잔! 이번에는 이 숨어있는 이 스티커 요 녀석을 제가 한 번에 찾았습니다. 저희도 영상을 보고 바이어가 가져가가지고 선정을 하느라고 그 사이 못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저도 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티커가 이렇게 숨어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. 자, 보네트 오리지널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니까 오리지널 보네트가 맞고요. 볼트에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오리지널 보네트구나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어요. 깔끔하고요. 아이 뜨거. 얘도 깔끔하네요. 자, 펜더 탈부착 전혀 없죠. 어떤 나사선의 마모나 주위에 페인트 벗겨짐이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리지널이에요.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? 도장이 벗겨졌죠? 나사선이 망가지고 나사선 주변에 도색이 이렇게 벗겨진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나사선 주변에 이렇게 도색이 벗겨져 있고 나사선이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펜더는 갈린 거죠. 자, 휠하우스 한번 볼게요. 아이고, 또 잠자리가 휠하우스 쪽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 잠자리는 자연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연으로 가라. 아무래도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자연의 흙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곤충들이나 동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항상 보기만 하면 다 보내줍니다. 어차피 뭐 우리도 흙으로 갈 건데요. 뭐. 자, 휠하우스 굉장히 깔끔하고요. 전판은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. 저쪽을 보는 거예요. 저쪽 안쪽에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고요. 얘는 확연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이 부분 제가 손으로 건드린 이 부분이 전파넬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서부터 이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이 안까지 쭉 이 기둥까지 역까지 이제 거대한 충격으로 차가 접히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사이드 저 파넬입니다. 만약 이 인사이드 파넬이 없으면 차가 우그러져요. 그냥 꽉 하고 사고가 나면은 종이짝처럼 우그러집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하나씩 왼쪽 오른쪽 사이좋게 저렇게 인사이드 파넬이 배치된 거죠. 항상 보는 거지만 허당이죠, 그죠? 뭔가 있어야 되게 일반 차량들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꽉 차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소울 같은 경우는 없어요. 비어 있습니다. 엔진 가봐도 지금 없어져 있는 상태고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네요. 비었어요. 그죠? 딱 봐도 그냥 비어 보입니다. 자, 특별한 거 없고요. 다시 닫을게요. 이 스티커가 여기 있었네요. 이 귀여운 녀석. 트렁크 쪽을 열어서 후미초 사고를 한번 볼게요. 자,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이 소울은 이 라이트를 탈착하지 않는 이상은 뒤 텐더 잘림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스팟 자국을 보는 거예요.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팟 자국이 상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좀 더 정확한 거는 뒤쪽에 웨더 스트랩을 무조건 뜯어야 돼요.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스팟 자국들 이쁘게 다 살아있는 거 볼 수가 있죠. 경이롭죠? 아름답고 훌륭하네요. 전혀 잘림이 없어요. 자,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팟 자국 볼까요? 스팟 자국 있네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그리고 뒷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웨더 스트랩을 제거해 볼게요. 자, 스팟 자국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쁘고 아름답네요. 출고 때 그대로 본연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어요. 자, 여기도 웨더 스트랩을 닫아놓을게요. 자, 저번에 이 끈이 없었어요. 저번에 이 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백바늘을 확인을 못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구입하기 전에 다 검수를 통한 차량이긴 하지만 자, 여기 한번 볼게요. 뒤에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팩이 있고요. 백바늘 굉장히 깔끔하죠? 좋습니다.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. 자, 다시 갈게요. 뒤에는 이 밀러가 하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와이퍼. 아이고, 이 와이퍼가 이 새 건가요? 아, 중고네요. 뜯어지는데요. 중고 와이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
탑승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소울.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뒤쪽 공간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광활합니다. 뒤 적재 수납 공간도 좋고요. 소울. 어떻게 보면은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CC에 비해서 차대를 너무 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. 한 4년 전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 많이 샀었거든요. 자, 2008년 적혀 있고요. 9K007084. 9K의 9가 2009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차량이 2008에 9년형 차량이구나. 2008에 2009각자 차량이구나.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더우니까. 자, 뭐가 여기. 일단 흉물스러운 여러 가지 마크들이 많이. 이게 다 녹색 테이프죠? 녹색 테이프 차주분께서 녹색 테이프 붙인 흔적이고요.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거대한 이렇게 당할 뻔했다. 거대한 끈끈이가 하나 붙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의 진배 없는 끈끈이가 하나 붙어 있네요. 자, 뭐 간단합니다. 옵션은 뭐 별거 없어요. 이거는 이제 뮤직 그 저 라이트가 저기 보이시죠? 제가 막 그냥 소리 나면 막 변하는 거예요. 변해라! 이런 식으로. 그죠? 더 밝게, 더 낮게. 뭐 이런 식으로.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. 자, 일단 오프 시키고요. 수동 공조기가 달려있고요. 뭐 이런데 설마 비상금이 있는 건? 아니겠죠. 하이패스 카드. 이건 차주분한테 돌려드려야겠네요. 여러분, 그래야겠어요. 일단 갔고요. 자, 키로수는 13만 15키로고요. 13만 15.